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인데요.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속편처럼 5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생명이 있는 시, 이것은 자라간다, 확장성이 있다, 계속해서 커져간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4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제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신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호수를 건너간 목적이 있었죠. 예전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세 지파를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국주의 있었죠. 뭐 여러분이 아시는 아시리아, 바벨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헬라 제국 때 이 동편, 요단 동편이 철저하게 이방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민족들이 쫓겨나죠. 거기에 이제 데가폴리라고 해서 10개의 헬라 성읍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이주하면서 그 성읍들을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것은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세계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좀 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사단이 방해를 하죠. 어제는 어떻습니까? 파도를 통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또한 오늘은 이 귀신들린 자죠.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 엄청난. 그래서 레기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레기온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군대 편성, 한 6천 명 정도가 이제 편성되는 군단을 의미했습니다. 레기온이. 그러니까 6천 명의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죠. 로마가 당시에 뭐 최고의 그런 군대를 자랑했는데, 거기 6천 명의 군대라고 한다면 엄청난 인원인데, 그런 레기온,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또 예수님을 딱 방해합니다. 즉 복음이 지금 전파되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려고 하는데 사단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일행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또 귀신 나오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단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잃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통치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명을 이야기하죠. 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뭡니까?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죠. 무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덤을 지금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상상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유대민족들은 동굴 속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동굴 안에 시신을 넣고
큰 돌로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지금 무덤을 자기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어르신들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데 그런 죽음, 무덤, 그곳에 이제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상황을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다 부숴버렸다고 하죠. 또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최악의 상태이고요. 묶여있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군대 귀신에게 묶여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완전히 묶여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학도 하죠. 자학. 자기 학대를 하는 거잖아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 그래서 나중에 보면 9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때 레기온입니다. 6천명의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완전하게 사로잡고 있는 상황.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실제로 이걸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완전하게 컨트롤 당하고 있고 완전히 계속해서 상황들은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게 하시죠. 군대라는 거죠. 엄청나게 수가 많다는 거죠. 레기온처럼 강력하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음속, 사람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커다란 빈 공간이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성 중독이라든가 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또 자녀 교육이라든가 중독에 이제 빠질 때도 있죠. 자녀 교육도 너무 좀 과한 것이 중독이잖아요. 그 다음에 TV나 드라마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스마트폰에 요즘은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 있죠.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늘 그거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죠. 그럼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뭔가에 지배하에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고요. 하기 싫은데 이게 분명히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중독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습관. 좋은 습관들 들어보셨죠?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 빠져 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100% 사단이 그랬다, 귀신이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독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늘 아주 기억에 남는 형제인데 조대의대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본과 2학년이었으니까 꽤 잘 나갔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의사가 될 수 있고 뭐 의사라는 직업이 알아주는 직업이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 형제가.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성인이잖아요.
제자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합니다. 부모님들이 전화하시면 제가 누구 엄마입니다라고 하면 어휴 뭔 일이지 라는 마음이 늘 드는데 그날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누구누구 엄마인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듣고 봤더니 이 친구가 본과 2학년이니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날 새서 공부해도 유급당하지 않고 패스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죠. 유급을 당하기 때문에. 의대는 유급이 있어요. 성적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그 학년을 다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친구가 시험 기간에도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밤새 게임을 해요. 다음날 시험인데 밤새 게임을 하고 지금 밤새 공부를 해도 유급을 면할까 말까 하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돼가지고 결국은 유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그 다음 해에도 또 유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결국 자퇴를 했죠. 지금은 이제 소식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대학이잖아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길이 열려 있는데 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걸 사로잡힌 거죠.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중보해 주고 아마 지금 같았으면 이렇게 중독 센터 같은 데 좀 보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 많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가졌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로잡혀 사는 거죠. 마치 오늘 이 레기온 군대 귀신에 잡혀 자기 사람들을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좋은 습관 중독보다는 좋은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우리 안에 채우는 거잖아요. 빈 공간.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채워놓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강구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성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좋은 해결책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농구 시키고 축구 시키고 그것보다는 다른 좋은 습관들을 다른 것들을 더 건전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지만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습관적인 나쁜 습관이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예전부터 해왔던 그 나쁜 습관, 중독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강력하게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은 이상은 강력하게 뒤집어져도 어쨌든 해왔던 습관을, 중독을 좋은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좋은 습관들을 이렇게 체인지해 준다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도, 말씀 이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진다면 이 중독을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귀신들이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어찌 이렇게 빨리 오셨어? 이겁니다. 어찌 이렇게 빨리 오셨어?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적경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더 이상 마귀들이 사탄이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없고 무적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 계속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닙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들을 방해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런 간청도 하고요. 별 수단을 다해서 지금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떠나기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오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 엄청난 가격인데. 수억 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으로도. 근데 2,000마리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시잖아요. 이 한 영혼을 살리셔요. 엄청난 재정이 투여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구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모를 것 같으니까 겁나가지고 떠나라는 거죠. 우리가 손해볼 거야.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빨리 떠나시오. 여기 있지 마시오. 쫓아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 생명이 살아났으면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와, 완전히 귀신,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자기를 학대하고 무덤에 살고 거지처럼 살고 완전히 폐인이 된 그 생명이 완전히 온전하게 살아났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고 있죠. 이처럼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늘 따집니다. 오히려 이 영혼에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이것보다는 내게 이익이냐 내게 손해냐 이것들을 계속해서 따진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승리하시죠. 결국에는 승리하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시작하죠. 가장 불행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순전하게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셨구나.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늘 경제적인 것들을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에게.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유익, 영원한 생명,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돼지 2,000마리,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몰살시킬 수 있는 게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의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본다면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 2,000마리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시킬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가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어쨌든 이 한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 요구하는데 이 한 생명, 살아난 한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야기합니다. 완전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매정하시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읽었던 내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아멘. 지금 이 지역이 데카볼리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열 개성. 데카라는 게 이제 10이라는 뜻입니다. 10. 데카.
폴리, 그러니까 폴리스에서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 개의 도시라는, 데카폴리라는 의미가 그런데요. 어쨌든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이 친구가 복음 전도의 삶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 군대에 들린 군대 귀신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셨고 그걸 쫓아내셨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무덤에 살았으니까 가족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이제 가족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한 영적인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가족이 같이 상봉하고 만나는 것이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생명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가족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굉장히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경험했고 체험했고 만났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자기의 간증처럼 정확하게 수많은 데가볼리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뭐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죠. 간증거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전에 이런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전도죠. 간증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새 생명,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네가 네 식구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서 네가 당했던 일들, 네가 경험했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고 분명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중독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꼼짝 못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그 어느 것도, 우주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레기온으로부터,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내가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자신들을 온전하게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